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 촬영을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창가에 앉아서 급하게 좀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가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샘플만 만들어 놓고 아직 촬영을 못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귀여운 모자 모양 액세서리를 먼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귀엽게 아이들 봄에 머리 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나게, 그리고 머리띠 혹은 핀으로 선택하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집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창가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하네요. 머리띠는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 머리띠에 부자재로, 머리띠 부자재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기본형 머리띠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거나 이렇게 핀으로, 저는 얘는 6cm 정도 되고요. 얘는 조금 더 작을 거예요. 4.5cm인가?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볼게요. 이 핀 사이즈로 원하는 좀 작은 모자, 약간 큰 모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5살 아이는 이 모자 핀이 딱 사이즈가 맞고요. 얘는 8살 아이가 했더니 또 딱 맞더라고요. 물론 두 개 어떤 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쁜 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요, 인형 실이에요. 보드란 인형 실이고요. 3.5mm 사이즈 코바늘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실, 가지고 계신 실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한번 빼주고, 여기서 사슬 하나,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동그라미 안으로요, 짧은뜨기를 6개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꼬리실을 좀 당겨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어서 쭉 뜰 건데요. 일단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나 해줄게요. 지금 여섯 개의 짧은뜨기를 한 맨 마지막 코에 여섯 번째 코라는 표시를 한번 해주고요. 이 여섯 개의 코에 지금부터는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서 12개로 코늘림을 해줄 겁니다. 얘를 좀 끝까지 쭉 잡아당겨주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두 개. 하나. 바로 하나 더 넣어서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두 개.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 주면 여섯 코가 12개의 코로 늘어나 있겠죠. 각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맨 마지막 코에 두 개 짧은뜨기 하면 이제 12개가 됩니다. 자, 12개의 코로 늘어났고요. 다시 이 맨 마지막 12번째 코에 표시를 하나 해주고요. 이번에는 18개의 코로 늘려볼 거예요. 뒤에 돌려서 꼬리실을 한 번 더 쭉 잡아당겨주고요. 18코로 늘렸을 때는 이제 한 코 걸로 한 번씩만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해서 코를 늘려주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런 형태로 짧은뜨기를 늘려줘서요. 총 18개의 코로 늘려볼게요. 맨 마지막 코에도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해서 지금 18개의 코로 늘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단수링을 옮겨주고요. 제가 사이즈를 모자를
좀 작은 거와 약간 큰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로 했잖아요. 작은 사이즈의 모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코늘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은 상태로 쭉 단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코늘림 없이 지금부터 추가 4단만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큰 사이즈 모자를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한 번만 더 늘려줄게요. 18개의 코를 24개의 코로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개의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씩 하고요. 하나,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마다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서 코늘림을 해주시면 총 24개의 코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로 코늘림을 해주셔서 24개의 코로 늘려볼게요. 네, 총 24개의 코로 늘려줬습니다. 다시 단소링을 끝으로 옮겨주고요. 작은 사이즈 모자는 18개의 코에 추가 4단이었어요. 지금 조금 더 큰 사이즈 모자는요, 24개의 코로 늘렸고요. 지금부터 5단을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코늘림 없으니까 그냥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고요. 높이만 올려줄 거예요. 5단 추가로 쭉 짧은뜨기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수링으로 한 단 한 단 표시해 주시면서요, 앞으로 5단만 더 이렇게 올려볼게요. 5단까지 다 올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단수링을 이제는 빼주셔도 되고요. 자, 5단을 올려서 이제 모자에 캡 모양이 됐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단만 더 떠줄 건데요. 챙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챙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한 단만 더 떠주겠습니다. 자, 이 바로 옆에 코로 빼뜨기로 한번 이번 단을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올려주세요. 그리고 방금 사슬 올리고 빼뜨기 했던 이 코 있잖아요. 이 코에 짧은뜨기를 바로 떠주시는데요. 두 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그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예요.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한 바퀴를 각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 모자는 18코였으니까요. 총 36개의 코로 코늘림이 되겠고요. 24개의 코까지 뜨고 단을 올리신 분들은 총 48개 짧은뜨기가 되겠죠. 각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에서 챙을 쫙 펼쳐줘야 되기 때문에요. 두 개씩 짧은뜨기로 한 바퀴 쭉 둘러줄게요. 맨 마지막 코까지 다 떴고요.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코로 연결해서 마무리를 그냥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한 바퀴 빼뜨기로 한 번 더 둘러주셔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빳빳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이어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코로 이어서 또 한 번 빼뜨기. 100코로 이어서 빼뜨기. 이렇게 한 바퀴 더 둘러서 마무리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하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마무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빼뜨기로 이렇게 둘러줄게요, 저는. 네, 이렇게 빼뜨기로 다 연결을 해줬고요. 마지막 부분을 잘라서 돗바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코 돗바늘 연결을 해줬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처음 연결했던 바늘을 넣어서 다시 이어주시면 돼요. 이어주시고 실은 안쪽에 안 보이게 넣어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껍데기를 한 번 더 둘러주면 옆부분이 조금 더 약간 두껍고 빳빳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배로 코스를 늘려줬기 때문에 모자가 이렇게 쫙 펼쳐진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꽃 모양을 제가 만들어 넣었잖아요. 다른 색깔 가지고 계신 컬러로 이제 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베이지색 실로 꽃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손으로 고리를 잡아주시고, 자,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와 있죠?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빼주고요. 여기에서 사슬을 두 개 할게요. 하나, 둘. 자, 이제 첫 번째 꽃송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듯이 실이 세 개 있을 때 한길긴뜨기는 첫 번째 두 개의 코를 이렇게 빼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 두 개를 빼지 말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또 한 번 걸어서 빼주고 앞에 두 개의 코만 뺐어요. 한 번 더 걸어서 빼주고 이 앞에 두 개의 코 빼주고 지금 코가 네 개가 걸려 있죠? 한 번만 더 걸어서 빼주고 앞에 두 개의 코 이렇게 빼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코가 걸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번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한 번에 쭉 넣어서 빼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슬 하나. 자, 이게 첫 번째 꽃송이가 된 거예요. 지금 베이지색이어서 좀 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꽃송이로 넘어갈 거예요. 사슬을 두 개 주고 이 옆자리, 이 옆에 부분에 빼뜨기로 이어주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꽃송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똑같이 해볼게요. 실 걸어서 빼준 상태에서 앞에 두 개 있고 또 한 번 걸어서 빼주고 앞에 두 개 코만 빼주고 실 세 개가 걸려 있죠? 다시 한 번 걸어서 빼고 앞에 두 개 있고 한 번만 더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개의 코가 걸려 있죠? 한 번에 걸어서 쭉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슬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꽃송이가 완성이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똑같이 사슬 두 개 그리고 옆으로 가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꽃송이가 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꽃송이까지 다 됐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사슬을 연결한 상태에서 마지막 사슬 두 개 해주고 옆에 빼뜨기로 이어주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빼뜨기로 이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 실 끊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가 구멍이 이렇게 뿡 뚫려 있잖아요. 꼬리실을 끝까지 쫙 잡아당겨 주시면 뒤로 돌려봤을 때 이렇게 예쁜
같이 완성이 됩니다. 네, 미리 만들어 놓은 모자에 이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바늘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 글루건으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셔도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같은 실로 이 꽃을 만들었더니 꽃 사이즈가 이 모자에는 딱 적당히 맞아요. 그런데 작은 사이즈 모자에는 얘를 붙이면 좀 꽃이 좀 많이 커 보이죠? 하지만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작은 사이즈 모자에는 리본을 하나 만들어서 붙였어요. 근데 리본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어때 보이세요? 간단하죠? 어떻게 만드냐면요, 너무 쉬워서 말로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의 손에 겹쳐서 원하는 좀 풍성한 리본을 원하시는 분들은 10번 이상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여기 그냥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라서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다른 색 컬러로 이렇게 매듭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귀엽죠?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 모자에 이 꽃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리본을 만드셔서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쁘죠? 모자 밑바닥에 안쪽에 솜을 넣어줄 거예요. 솜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펠트지로 이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게 잘랐고요. 여기에 저는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여기 붙여주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꽃도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머리띠를 하거나 핀을 하거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핀도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핀 사이즈는 저는 두 가지를 이용을 했어요. 이 작은 핀은 4.8cm 정도 길이가 되고요. 큰 핀은 총 6cm 길이의 핀이에요. 그래서 머리띠 하실 분은 머리띠 하시고요. 저는 핀에 할 거라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글루건으로 붙여서 마지막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완성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선물하고 싶어져가지고 몇 개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해보니까 무슨 악세사리 샵에 진열해 놓은 것 같이 너무 예쁜데요. 꽃만 이렇게 붙여도 예쁠 것 같아서 즉석에서 작은 핀에 이렇게 꼽아봤더니 두 개가 딱 들어가네요. 작은 꽃핀으로도 연출이 되면 봄에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은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 4.8cm 핀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됐고요. 이건 6cm 길이의 핀에 딱 맞는 사이즈로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띠 혹은 핀으로 아이들 봄에 예쁘게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만드셔서 주변에 선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쁜 핀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가방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